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부인 필립 공이 영국의 카우스에서 호박크라프트의 조종을 배움으로써 전함 지휘,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조종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취미에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덧붙였습니다. 호박크라프트는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은 수면상에 야치 떠올라 달리는 수륙양용의 비행자동차라고나 이름 지어야 할 것으로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개량을 거쳐서 널리 이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고래떼가 발견되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. 드디어 큰 그물에 걸려든 고래는 길이 7m에 무게 1톤 반이나 되는 것인데 실은 아직 새끼고래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조된 고무자루를 고래 밑에 대고 바람을 넣어서 고래는 산채로 배 위에 떠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림픽 파견 기금을 증모하기 위해서 마가렛 공주가 오락방람회에 왕림했습니다. 안 공주와 찰스 왕자는 도깨비 열차에서 아슬아슬한 스릴을 겪은 다음에 신나는 자동차 경기를 했습니다. 이 운동은 그들이 성장해서 실물 자동차를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안 공주는 이 경기에서 훌륭한 솜씨의 소유자임을 증명했습니다.